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현장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입니다. 주변으로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천호동 로데오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바로 이 일대로 떠나볼 텐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자, 일단 뭐 제가 늘 강남 4구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광역교통대책 말씀드리면서도 뭐 강남, 그렇죠. 뭐 너무나 다들 좋아하는 곳이니까. 자, 그 안에서도 강동구,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이제 4구로 편입돼서 미래가치가 엄청나게 큰 곳이죠. 자, 이 안에서도 천호동이 가장 핵심이죠. 강동구 안에서도. 자, 그 천호동 안에서도 바로 천호역이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이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 더더구나 지금 이게 5호선, 8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그림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번듯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20층짜리, 더더구나 이게 지금 복층형이다 보니까요.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저렇게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예쁘게, 그렇죠, 생활공간으로 지금 뭐 이게 뭐, 네, 그렇죠, 침대는 어딨나 한번 가볼까요? 위에 한번 보면, 자, 침실이 또 위에 이렇게,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젊은이들의 로망, 1인 가구들의 로망, 정말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 정말 20층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0층으로 높게 올라가는 곳인데요. 그중에서 7층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복층 살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복층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곳인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위치가 강동의 중심인 천호, 천호의 중심인 천호역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입지 여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지 어떻습니까? 자, 뭐 입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겠죠. 강남 4구, 여기에다가 지금 천호동의 천호역에서 도보 2분. 하, 더 엄청난 거 있습니다. 바로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아, 정말 사실 이번에 뭐 방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렇게 뭐 24억, 20평이 24억, 33평이 지금 뭐 34억까지 가는 이유,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한강 조망권의 가치, 반포가 이렇게 뜨는 곳, 그렇죠. 서초에 반포가 있고 강남에 압구정이 있고 송파에 잠실이 있다 그러면 강동에는 바로 이 천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 대로변 상업지역이라는 거,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구나 또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 지금 뭐 천호동이 지금 저렇게 강동구 안에서도, 그렇죠, 지금 가장 뭐 성내동이나 또 잠실 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금 잠실까지는 지금 8호선 타고 세정거장이에요. 여기에다 지금 둔촌주공, 지금 바로 지금 둔촌주공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핵심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일대는 뭐 쇼핑몰, 지금 요즘 젊은 1인 가구들 뭐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스세권, 스타벅스 옆에 있어야 되고, 넥세권, 맥도날드 옆에 있어야 되고, 올세권, 올리브영도 옆에 있어야 되고, 편세권, 편의점도 가까운데 전부 다 그렇죠. 이런 뭐 대형 마트라든지 이쪽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로데오 거리 가장 번화한 곳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것뿐만 아니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동 첨단 업무단지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지금 4차 산업 일자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강동 엔지니어링,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로라고 할 정도로 많은 뭐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고덕적 보시면 지금 바로 위잖아요. 지금 이번에 고덕 그라시움이 84제곱미터 33평이 13억, 14억까지 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근데 이케아 들어오는 거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쪽으로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 세정거장 있는 바로 이곳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조엑 코엑스라든지 121만 명의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생기는 게 이제 올해 말 착공이거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8호선 지금 연장되는 거 있죠. 5호선 지금 미사 지금 하남까지 지금 연장되는 이런 사업들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바로 위에 내 집 위에 지금 천호 유타운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로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지금 또 한번 보시면 천호 구도심이 이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저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지금 4개동의 40층의 주상복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일변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열변을 토하셨는데 우리 한강 부분에서 조금 진정을 하죠. 눈앞에 한강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시야에 거기다가 한강뿐만 아니라 뭐 마트, 구청 뭐 지금 있을 게 모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입지적인 장점들에다가 앞으로 뭐 업무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거대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견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살펴드리는 강동구 철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자, 뭐 한강 보인다고 해서 20억, 30억이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런 거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투자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억 6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쪽이 지금 전세가가 높습니다. 1억 9천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한강이 보이는 곳에 지금 뭐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 W역사권 대로변 상업지역에 16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한강이 보이는 집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